안녕하십니까.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폭락 여파에 기술주들의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5일 만에 하락이 나온 것인데요. 다우지수 1.45%, 나스닥 3.74%, S&P 500 2.44%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2021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기준으로 2736선, 코스닥은 897선입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 출발 후 외국인들의 매도세 전환에 상승폭 축소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강세하며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 혼조세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게임주 상승에 디지털, 소프트웨어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구글 매출 1위에 상승했고 2위 게임주인 위메이드, 넥슨 GT도 상승세에 보였습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연장에 제지주들 흐름 좋습니다. 테린 포장,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등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한일사료 등이 강세입니다. 이어서 코인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전 세계 가상자산 하루 거래량은 약 76조 원입니다. 지난해 말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100조 원이 넘었지만 한 달 만에 30%나 줄어든 것인데요. 미국이 디지털 달러 개발에 노력하면서 기존의 가상자산 투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32% 하락한 4,588만 원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0.36% 떨어진 329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약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